네, 이번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음식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하는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복음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여울 특파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미인 대회 참가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가장 맛있는 김밥을 만든 미인을 선정하는 대회가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필리핀 대표 미인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전하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강사와 심사를 맡은 이영애 선교사는 지난 27년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이 선교사는 성실한 손맛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에게 요리 실력을 인정받았고 최근 필리핀 공영방송 출연을 통해 한식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픈하게 된 계기는 저희 산마테오에 있는 현지인 교회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장학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미인들이 음식을 체험하는 대회가 열린 만큼 식당이 많이 알려진 상황. 이영애 소살롬 선교사 부부는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한인 선교사 역할과 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눕니다. 또 각종 행사와 판매로 마련한 레스토랑의 수익금을 산마테오 지역의 학생 30여 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f you guys. Because you're helping people here in Philippines even though they're from Korea. Then just keep up the good work and continue helping other people. Meron silang advocacy or gumagawa sila ng tulong na parang hindi ito usual sa isang restaurant. Tapos ito, may ganun siya, meron siyang tumutulong, ganun. Just like me, meron kasi akong advocacy na gusto kong tumulong sa ibang tao.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윤여울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